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 정부와 더불어 종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양국은 경제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며 공동으로 화폐를 만들어 서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북한이 개방되면 남북민 모두가 단단히 한몫 잡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어때? 가진 자들만 더 부자가 됐어. 웰컴 투 자본주의. 가진 게 없는 우리들은 이제 스스로 제 몫을 찾아야겠지. 단일 강도 사건 역사상 최고액을 탈 거니까. 나쁜 짓을 할 거잖아.